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 같은 경우도 아무도 없어갖고 뭘 이렇게 사야지 하고 만지잖아. 그러면은 어디선가 손님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나는 손해야. 그것도 다른가요? 그런 경우도 될 수도 있죠. 네, 될 수도 있죠. 선생님,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네. 진짜 들고 온 질문이에요. 네네. 저는 식당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손님이 많아져요. 네. 그리고 어디 옷을 사러 가도 네. 제가 들어가면은 손님이 많아져요. 네. 저 왜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이 신길이나 네. 가는 사람인 경우는 더욱더 많고 내가 기운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몰고 오는 거죠. 사람을 끌고 다니는 네, 끌고 다닌다는 사람이 네. 있어요.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 같은 경우도 아무도 없어 갖고 뭘 이렇게 사야지 하고 만지잖아. 그러면은 어디선가 손님이 막 몰려들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손해야. 아, 나한테 별로 안 좋아요. 네, 내 같은 경우는 왜잖아. 내 끌 이제 뭘 하나 살려면은 물어봐야 되고 제대로 사야 되는데 다른 손님이 오는 바람에 아이고 저 손님 보세요 그러고 그냥 거기서 내 필요한 거 내가 그냥 골라서 나오고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버글버글 하면 그럼 내한테는 좋지는 않죠. 본인한테는. 그럼 그거를 반대로 약간 이용을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식당을 차리면은 손님도 많이 오는 건가요? 그것도 다른가요? 그런 경우도 될 수도 있죠. 네,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제 사주에 무슨 뭐 살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아, 살보다는 기운으로. 제 기운이. 예, 기운이 에너지가. 제 에너지가. 예, 에너지가 자, 이게 끌고 다니는 이제 손님을 몰고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 많이 항상 이제 만인 앞에 나서는 사람들. 아. 주위에 사람을 항상 이렇게 옛날 이제 장군들이 말 타고 가면 군사를 거느리고 가잖아요. 네. 그런 전생에 이제 장군이었던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포스파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우르릉 몰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내가 뭐 하다 못해 뭐 다단계를 한다든가. 네. 근데 내가 가서 하면은 싹 다 몰려오듯이. 그러니까 그 군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군인이었던가 뭐 장군이었던가 그러면은 이렇게 군사를 모으고 다닐 거네요. 그런 에너지죠, 그게. 그럼 이게 막 큰 문제이거나 막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좋은 거죠. 남한테는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아, 남한테는 좋은, 네, 그 좋은 일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아, 근데 뭐 식당 오픈할 일 할 일 없으세요? 제가 뭐 다리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